11월 6일로 다가오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합중국 전역에는 선거 전초전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광경입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은 7전 8기를 다짐하는 리차드 닉슨 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으며 닉슨 씨는 애그뉴 메릴랜드 주지사를 그의 런닝메이트로 지명, 전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8월 29일에 있은 민주당 후보 지명대회에서는 맥커번 씨가 146표, 유진 맥카디 씨가 601표를 얻은 데 비해서 전 부통령 휴버트 험프리 씨가 1761표를 얻음으로써 지명선인 1312표보다도 449표가 더 많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험프리 후보는 그의 런닝메이트로 상원의원인 에드먼트 머스키 씨를 지명, 민주공화 양당의 격전 태세는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양당 후보들의 건투를 빕니다.